손흥민이 해외에서도 광고판을 접수하고 있다. 손흥민 특유의 세레머니를 가로로 긴 광고판에서 보여주고 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워털뉴역은 기차와 지하철이 지나는 런던에서 가장 붐비는 역으로 영화본 얼티메이텀에서 추격신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손흥민이 워털뉴역에 등장한 건 영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 스포츠의 광고 모델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손흥민은 국내 광고계를 접수해왔다. 손흥민은 다양한 분야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잘 나가는 광고엔 대부분 손흥민이 등장했다. 상업 광고뿐 아니라 공익 광고에도 출연했는데 공익 광고는 해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손흥민은 스카이 스포츠 파워랭킹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EPL 득점왕을 차지하고 국내 광고계도 접수한 손흥민. 광고 수입이 연간 150억 이상이나 현재는 모 유통업체와 80억 정도의 광고를 협의가 진행 중이라 하니 앞으로도 손흥민은 광고계의 섭외 1순위임이 틀림없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